예, 김학용입니다. 이한준 사장님이 참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져서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작년 말 보니까 총 부채가 146조, 금융 부채만 81조, 하루 이자가 50억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재무위원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런데 국민들은 전부 지금 그 LH를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다니시는 분들만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금년에 모처럼 추석 때 6일 노는 것도 지겨워서 아주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LH는 거기에다 하루 더 해가지고 7일을 놀았습니다. 그래서 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는 줄 봤더니 다른 데 그렇게 했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니 지금 하루에 속된 말로 하면 국민 세금으로다가 이자를 50억 이상 내고 있는 데서 6일도 부족해서 하루 더 날짜를 바꿔가지고 지침한 3년 전에 바꿨는데 그래 이 지침이 지금 현 상황에 맞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결정이 됐지만 노사 합의를 이끌어서 조속히 이걸 원상 복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가 다 그렇게 모르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 우리 보좌관들은 일찍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네이버에 제가 이 기사를 갖다가 띄웠더니 철근은 빼먹어도 쉬는 날 유급은 잘 챙기네. 일은 개떡같이 하고 쉬는 날은 찰떡처럼 잘도 찾아먹는다. 이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대단히 정말 저는 정말 좀 LH에서 잘해주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말 LH 초대 사장을 지냈던 이지송 사장의 리더십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이자가 100억, 부채가 100조 원이었었는데 이 취임 3년 만에 부채 비율을 70%나 감소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한준 사장님께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LH 사장님 아시는 것처럼 너무 방대해가지고 아마 3년 임기 가지고서 현장도 아마 다음밖에 못 도우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사장이 실질적으로 다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과거에 28살 때도 그때 건설위원회 비서관을 했습니다만 그때 토지공사, 주택공사 개별적으로도 이미 공룡이었었는데 공룡 두 마리를 합쳐놨는데 이 공룡이 손발이 지금도 안 맞아요. 주택공사 출신 자기네 저 식솔들 승진 챙기고 토지공사 출신은 자기네 챙기고 칸막이가 돼 있고 저는 정말 이 14년이 됐습니다. 지금 통합한 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멘트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통합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방향은 맞았습니다만은 그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이기주의가 있었던 것 사실이고 그걸 개선하지 못한 데 대해서 처절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L과 H가 따로 놀지 않는 오직 LH 하나뿐인 LH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번 철근 누락 사태는 저는 이게 뭐 어제 오늘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내려온 도덕적 해이 또 그리고 안전불감증 그리고 전관 카르텔에서 비롯한 총체적 부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이 정말 책임 경영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책임을 사장님이 지는 게 아니라 이 분할 책임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 본부장이 됐건 그 사람이 자기 관할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게끔 해야지 이 방대한 거를 모두 다 사장님 책임으로 돌린다는 거는 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건설이라는 게 설계, 시공, 감리로 나눠지는데 아시는 것처럼 설계요? 이거 저 용역 수주한 데서 다시 또 재하청을 줘가지고서 실지는 부실한 도면들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빼쳐먹고 저기서 빼쳐먹고 실지 설계를 하는 데는 이 금액이 제 금액이 안 오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있고 또 이 시공에서는 건설자들이 물가는 오르지 공기는 또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하려니까 이 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무량판이라는 게 상당히 인건비랑 철근 집어넣는 게 많이 들어가니까 슬쩍슬쩍이니까 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건설 현장 최후의 보루인 감리 단계에서는 지금 LH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인원을 줄이는 건 좋은데 좀 유휴 인력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 LH에서 필요한 감리 인원을 대폭 줄여가지고 지금 감리 할 사람들이 부족해가지고 감리를 거의 민간회사에다 떠맡기고 8명 가 있을 때 감리가 겨우 2명 가고 그것도 실제 숙련된 사람들은 제 본부에 있고 초짜들 아니면은 은퇴했던 사람들 이렇게 두 명씩 쌍쌍이 져가지고 두 명만 내보내고 저는 이 감리 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이게 또 뭐 3년 전에 뭐 법이 뭘 바뀌어가지고서 설계를 지금 실질적으로 저 LH에서 확인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예. 설계의 경우에도 권진법에 의해서 설계 가격이 1억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고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모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이렇게 법령으로 막아놨고 또 이 그 설계한 금액에 대해서도 저 공모된 금액에 대해서도 설계를 수익으로 왔기 때문에 비용을 깎거나 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자, 제가 이거 마무리하고 좀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기회에 이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필요한 그 제도나 법을 고칠 게 있으면은 저희 의원님들이랑 좀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숫자는 내용적으로 늘었습니다만은 정말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급 인력, 감리 인력 이런 부분은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하면서 한 2,500명이 늘었는데 이 인력은 그야말로 그 주택 급여라든가 일선 현장에서 주거 복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그 직원들입니다. 반면에 이것을 지난 2021년 그 사고로 인해서 줄일 때에는 상위 직급, 일할 수 있는 직급의 인력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가용한 인력이 굉장히 제한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LH가 설계, 감리, 시공상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전관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이 전관과 이런 그 고리로부터 탈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그 선정 권한을 LH에서 떼서 국토부가 직접 하든지 조달청으로 넘기든지 지방국토관리청에 넘기든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은 의원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답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